한여름에 떼약볕에서 잡초를 뽑고 있는 진구 아빠. 아빠는 진구에게 내려와서 같이 작업을 하자고 하는데요. 더워서 못하겠다고 하는 진구. 아빠에게 게을러 빠진 놈이라면서 욕만 먹습니다. 진구는 도라에몽에게 풀 뽑는 도구를 꺼내달라고 하고, 도라에몽은 그런 도구는 없다고 합니다. 할 수 없다면서 풀 뽑는 도구는 없지만 다른 걸 꺼내주는 도라에몽. 30분만 써야 한다면서 가위로 진구의 그림자를 자르는데요. 그림자를 잘라서 잘라낸 그림자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림자에게 일 시킨 채 맘 놓고 낮잠 자려는 진구에게 30분 후엔 꼭 이 풀로 그림자를 붙이라면서 안 그러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한편 그림자를 보고선 새까맣게 탈 정도로 열심히 일한다며 흡족해하는 아빠. 그림자는 일을 다 끝내고 진구에게 왔지만 아직 10분밖에 지나지 않았다면서 잔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이슬인의 집에 책 심부름까지 시키는데요. 책 배달 온 진구 그림자에게 진짜 많이 탔다면서 인사하는 이슬이. 집에 돌아온 도라에몽은 그림자에게 심부름 시켰다는 말을 듣고 경악하는데요. 만에 하나 그림자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림자는 점점 똑똑해져서 그림자가 진짜 진구가 되고 진구는 그림자가 된다고 합니다. 벌써 진구로 변하기 시작한 그림자. 빨리 찾아서 붙여야 한다며 밖으로 나가지만 몰래 숨어있던 그림자는 그 사이 집으로 들어가고, 진구는 집으로 갔다는 이슬이의 말에 다시 급하게 돌아오는데 2시간만 지나면 진구는 그림자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집안 여기저기를 찾아보지만 찾을 수 없고 진구는 점점 그림자화되기 시작하는데요. 눈에 띄게 어두워진 진구. 진구는 과연 그림자를 잡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진구는 아빠에게서 받은 고장난 시계를 분해하면서 웬일로 학구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선뜻 좋은 걸 빌려준다고 하는 도라에몽. 이 도구는 뭐든지 쉽게 분해할 수 있는 도구로 물건에 갖다 대기만 하면 눈 깜짝할 새 분해시켜버립니다. 다시 조립할 수 없다면서 툴툴대는 진구. 그때 마침 엄마가 쓰레기 버려야 한다면서 손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요. 도라에몽은 진구에게 엄마의 말을 전하지만 진구는 그럴 때가 아니라면서 시계 조립에 열중합니다. 다시 한번 화내면서 진구를 부르는 엄마. 도라에몽은 당황한 나머지 대답부터 하고 손만 빌려주면 되겠지 라고 하면서 분해 드라이버로 진구를 분해시켜버리고 그대로 오른손만 들고 가버리는데요. 그리고 엄마에게 진구의 오른손을 줍니다. 기절한 엄마를 앞에 두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도라에몽. 그때 진구는 도라에몽에게 구해달라고 소리치는데요. 좀 적응이 됐는지 움직이면서 몸을 조립하려는데 오른손과 하반신 부분이 없이 기괴한 모습이 돼버립니다. 그런 모습으로 익숙해지니까 재밌다면서 밖으로 놀러 나가버리는데요. 진구의 오른손을 들고 방으로 돌아온 도라에몽은 뒤늦게 진구를 따라 나가고 그 사이에 진구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치고 있었죠. 강아지랑 고양이가 싸운다고 분해를 시켜서 머리를 바꿔버리기도 하고요. 그때 마침 지나가는 퉁퉁이. 진구는 인사하려고 퉁퉁이를 툭 쳤지만 퉁퉁이에게 씹이 털리고 분해 드라이버를 뺏길 위기에 처합니다. 이 둘은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그만 실수로 분해 드라이버가 몸에 닿는 바람에 둘 다 산산조각으로 분해되어 버리죠. 이 에피소드는 1977년 6월호에 연재되었지만 워낙 기괴한 장면 때문에 단행본은커녕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요. 이런 충격적인 장면 때문에 현재는 일본의 국회 도서관에서만 진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엄마 친구네 집에 따라갔다가 궁궐같이 큰 집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진 진구. 그리곤 집에 와서 도라에몽에게 우리 집도 그런 거대한 미로 같은 집으로 만들어달라고 하는데요. 마침 딱 맞는 도구가 있다며 꺼내는 도라에몽. 이걸 돌리면 집이 미로가 되는 도구라고 합니다.
친구는 재밌겠다면서 얼른 해보자고 하고, 도라에몽이 홈 미로를 돌리는 순간 집이 흔들리는데 집 구조가 바뀌는 중이라고 하네요. 방 밖으로 나온 친구는 딱히 변한 게 없다고 하지만 옆을 보니 내려가는 계단은 없고 있지도 않던 3층이 생겼습니다. 계단을 타고 3층으로 가니 부엌이 나오고 현관문을 찾아서 밖으로 탈출하는데 성공하죠. 이번엔 아까보다 무지 어렵게 만들자면서 도구를 마구 돌리는 친구. 그런 친구를 보면서 도라에몽은 너무 많이 돌렸다며 무척 당황하면서 미로가 너무 복잡해지면 집에서 못 나갈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친구는 이건 단지 미로일 뿐이라면서 도라에몽에게 호들갑 떨지 말라고 하는데요. 방 밖으로 나와보니 끝이 보이지 않는 복도가 펼쳐져 있고 새파랗게 질린 도라에몽과 달리 끝내준다면서 신난 친구. 하지만 욕실 안에 욕실이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계단이 세 갈래로 펼쳐져 있고 그중 한 계단으로 내려왔더니 또 세 갈래의 계단이 펼쳐져 있습니다. 도라에몽은 홈 미로를 원래대로 돌리면 원 상태로 돌아온다면서 친구를 설득해서 다시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그때 마침 돌아온 엄마는 현관문을 열고 현관이 아닌 친구 방이 있다는 사실에 황당해합니다. 그러면서 방 안에 있던 홈미로를 보고 이게 뭐지? 하면서 돌리는데요. 그 순간 집이 크게 흔들리더니 한 단계 더 복잡한 미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친구 방이나 출구를 찾지 못하면 집안에서 길을 잃고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요. 이곳에선 어디로든 문이나 통과 후풀 그리고 매직 지퍼도 통하지 않습니다. 과연 진군의 가족은 출구를 찾아서 무사히 나갈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